요즘 4대강 사업이 하고 있는 4대강 보들 있잖아요. 보들 중에 지금 물 새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낙동강 지금 8개 보 모두에서 물이 새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들도 몇몇 개본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들. 근데 보에 이게 뭐 틈이 생겨서 거기서 막 물이 새어나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8개 보 모두에서 새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독일의 세계적 하천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한 응급이 아니라 이제 이물 새는 보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폭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농담 삼아서, 아우, 뭐, 물 새는데 어떻게 폭발버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폭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이 샌다라고 했더니,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샙니까?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냐고, 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랫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건, 보 밑에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정부, 물 새는 거에 대해서 누수가 아니다. 물 비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니, 물이 새어나오면 누수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 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 비침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정말 큰일 났네요. 라고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웃음에 살 얘기가 아니죠. 하천 전문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일단은 보를 전부 열어서 가뒀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 이게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게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일이지만 일단은 보를 여는 게 가장 대응책, 응급 대응책으로 우선 할수 있는 대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작년에 방한했던 분, 박사, 헨리 프라이제 박사도 요그 4대강 지금 누수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 더 무서워요. 이거 앞에 하셨던 말 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시작이다. 4대강이 만들어 놓은 보들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핵 침식, 홍수 방지한다 그랬는데 홍수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더 심하네요, 이건. 4대강 사업의 후속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구상에 없대요. 네, 요걸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이 4대강 사업 이거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 가진 나라. 지구상에 없다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라고. 폭발시켜서 없애는 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우주공간에서 해야 되나? 아, 네. 그렇다는 건데 두 박사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천 전문가들 종합해 보면 폭발하든지 이물 가두는 걸 없애든지 철거하든지 어쨌든 원상태로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4대강 공사 진행시키면 이건 뭐,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위험한 수준이 될수 있다. 지금 뭐, 누수가 일어나는 게, 이게 물 비침, 이런 말도 안 되니, 물 새는데 어떻게 그게 물 비침이냐.
물이 새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누수고 강 밑바닥이 하천 이 보의 밑바닥이 지금 침식되고 있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보를 폭파하든지 철거하든지 어쨌건 보를 제거해야 된다. 강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지적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오셔가지고 이건 끝낼 수 없는 이 사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다들 이제 하천 전문가들이 하셨었는데 이 뭐 끝나지 않는 사업임과 동시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아니 보가 잘 만들어져서 잘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러면 상관없잖아요. 아 그래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러면 덜 걱정일 텐데 이거 뭐 지은 지 얼마나 이 급박하게 공기를 단축시켜가면서 밤낮 주야장청 그냥 돌려댔으면 그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보에 벌써부터 물 비침인지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뭐 얼른 폭발을 시키든지 보를 다 열어가지고 일단 강을 원상태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국민 세금 아깝이 그죠? 지금 22조 들어가고 거기다 좀 얼마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요거 하느라고 요 누수 일어나고 있는 요 보 만들고 이러느라고 폭파시켜야 될 보 만드느라고 그러느라고 우리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도 못 해주고 아이들 무상급식도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때려쓰고 장애인들 이 그 지원하는 뭡니까 뭐 복지비 이런 것들 보육비 이런 것들 다 삭감한 거잖아요 없애고 네 지금이라도 폭파하는 것만이 폭파하든 철거하는 것이든 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 추가로 들어갈 돈을 막는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지구상에 없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아, 네. 어쨌든. 대단하네요, 대단해. 그죠? 어떤 책임을 지어야 이 국민의 원한이 풀릴까요? 그러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건 뭐 무기징역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평생을 돈 벌어서 갚도록 그러면 또 29만원밖에 없다 이러시려나? 모르겠네요. 어떤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찬찬히 해주세요.